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볼까? 다들 준비됐지?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많다, 많다예요. 많이 쓰는 말이죠? 많다는 무슨 뜻인가요? 딸기가 많다 같은 문장에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엔 장난감이 넘쳐날 정도로 많다. 오호, 그렇구나. 준성이 집에 놀러 가봐야겠네요. 많다는 수나 양이 기준보다 더 있다란 뜻이에요. 주전자가 물잔보다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많았으면 좋겠나요? 아빠. 아빠가 많았으면 좋겠구나. 왜냐면 아빠가 더 놀아주거든요. 아빠가 놀아주는 사람이 무한명이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놀아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구나, 리아는. 준성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거? 아하, 게임을 잘하고 싶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나요? 숙제! 아, 숙제! 공부! 저도 숙제랑 공부요. 리아 숙제랑 공부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 좋아요. 고마워요. 많아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네요. 그러면 많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적다. 많지 않다. 똑똑해, 똑똑해요. 많다의 반대말은 적다예요. 적다는 수나 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내 밥이 누나의 밥보다 적어요. 우리 친구들 적다를 넣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이 났다고 해서 소방관이 불을 끌어왔는데 이미 다 소화기로 꺼버려서 불이 적다. 또? 딸기가 내 주먹보다도 작다. 적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아가 작다를 이야기해줘서 짝꿍 단어를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짝꿍 단어가 뭘지 한번 만나볼까요? 많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크다, 크다예요. 크다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수박이 내 얼굴보다 크! 리아가 크다를 온몸으로 표현해줬어요. 준성이? 선생님은 나보다 키가 큽니다. 우리 친구들이 크다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크다는 길이, 넓이, 높이 등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짝꿍보다 키가 커요. 진돗개는 치와와보다 몸집이 커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많다와 뜻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많다와 크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많다는 개수가 많은 거고 그리고 크다는 몸집이 크다, 키가 크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달라요. 딸기가 엄청 자자한 게 엄청 많고 딸기가 큰 게 한 개 있다. 약간 이런 걸로. 우리 준성이와 리아가 잘 알고 있네요. 개수나 양을 말할 때는 많다. 크기를 말할 때는 크다를 쓰면 돼요. 그리고 많다의 반대말이 적다인 것처럼 크다에도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요. 뭘까요? 작다. 맞아요. 작다는 길이, 넓이, 높이 등이 비교하는 것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란 뜻이에요. 작다는 말은 평소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멍뭉이는 나보다 작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다. 오, 개수나 양이 기준보다 더 있을 때는 많다. 반대말은 적다. 크기가 보통을 넘을 때는 크다. 그 반대말은 작다까지 모두 배워봤어요.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낼 텐데 어느 것이 들어갈지 답해보세요. 네. 연못은 바다보다 땡땡. 작다. 작다. 딩동댕동. 친구는 밥을 빨리 먹고 나는 천천히 먹었더니 남은 밥이 내가 더 땡땡. 내가 더 많다. 많다. 모두 잘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꺼내고 펼쳐서 펼쳐서 글짓기를 시작해 볼게요. 많다. 수나 양이 기준보다 더 있다. 크다. 길이, 넓이, 높이 등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지게 글을 썼는지 발표해보도록 해요. 준성이부터 발표해볼까요? 나는 친구가 많아지면 좋겠다. 선생님처럼 키 큰 어른이 되고 싶다. 준성아, 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되면 저도 이제 재밌는 거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바꿀까? 그럼 우리 리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는 인형이 많다. 나는 눈이 크고 예쁘다. 오! 정말 그러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집에 진짜 인형 많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많다와 크다를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뜻 정확히 알겠지요? 네! 좋아요.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